네, 여러분, 황군의 자동차 트렁크예요. 카메라 리뷰를 하려고 렌즈를 하나를 챙겼습니다. 일단 이걸로 찍을 거고. 스팀 렌즈가 너무 좋아서 보면 얘가 뭐냐? 5-250, 4-5.6 IS STM 이거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가장 사랑하는 렌즈는 50mm 1.4 렌즈입니다. 1.4 렌즈 무조건 바디캡이지. 이제 바디캡이 될 렌즈는 이 녀석. 자, 캐논, 그렇죠, 1018 4-5.6 IS STM 렌즈. STM 렌즈가 리니어 렌즈 그래도 좀 얼마 안 되고 그냥 신형이어서 이걸 써봅니다. 그리고 어쩌다 구입한 50D. 이거 살 때 딸려온 격인데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한번 사람 돌려보는 걸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진을 좀 찍으려고 왔는데 산책 겸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진 좀 찍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렌즈 리뷰차 그냥 왔고, 카메라는 50D EOS 50D입니다. 50D. 자, 관광 렌즈를 지금 마운트 했고 EF-S 10-18 1018 STM 렌즈죠. 뷰파인더에 뭐 걸릴만한 게 있나 없나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데 걸 잘 잡아서, 얘도 초점 거리가 짧아서 최대한 가까이 초점 거리가 거의 뭐 8cm 이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가깝네. 일단 하나 찍었습니다. 자, 천천히 넓은 화면으로 무보정 JPG로 저는 거의 저장을 하고, 보정은 아직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네.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약간 좀 쉬기도 하고, 오늘 좀 물이 좀 많이 차 있네요. 별로 그렇게 좋은 피사체는 없네요. 자, 여기서 모노그램으로 한번 가보죠. 뉴트럴 말고 모노그램.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은 안 나오네요. 자, 풍경으로. 네,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지금 조리개 값을 4.5로 잡았네요. 조리개 5.6으로 놓고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풍경으로 놓고 살살 가보겠습니다. 산책도 할 겸 멋지게 다녀보는 거죠.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없네. 백고동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꽃대기 사진을 좀 찍으려 했더니 꽃도 안 보이네. 꽃도 안 보여. 자, 배가 지나갑니다. 배가 넓게 확실히 관광 렌즈라 넓긴 넓네요, 화각이. 자, 봅시다. 아, 카메라에 먼지가 왜 이리 많아?
앉아서 천천히 살펴보는 거죠. 괜찮겠죠? 이런 거는 또 흑백 사진 모노크롬 한번 갑니다. 모노크롬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이거 바닥이 풍경은 하늘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늘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서 그렇지. 햇살이 들어오는 사진을 찍어봤는데 결과물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별로 보정 같은 건 안 하니까 뭐. 꽃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끊겠습니다. 꽃대기 사진 같은 것도 초점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찍어보고 조리개 5.6으로 갑시다. 오, 벌 아저씨 있다. 벌 아저씨 가까이 더 가까이 너무 가까운데? 진짜 가깝네. 광각렌즈가 초점거리가 동영상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아, 5분기에 매직 랜턴을 먹였기 때문에 MF로 바꾸고 난리도 아니네. 머리 지금은 동영상 촬영 중인데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녹음 중입니다. 뭐하니 얘들 완전 신났네 아주. 까지 끊고 숨 안 간다. AF 잡고 그림자가 나가네. 그림자가 나가. 완전 벌들 신났다. 신났어. 난리도 아니다. 얘들. 야, 얘들 봐. 어이구, 완전히 수영을 하고 있다. 수영을. 완전. 어이구. 완전히 뒹굴고 있네. 무섭다. 벌한테 쏘일까봐 겁나네. 그렇게 안 신선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네. 18mm 줌으로 해가지고 꽃을 찍는데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요. 오다가 흰 꽃을 본 것 같은데 동네가 좁아서 여기는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볼 게 많아야 되는데 도 찍어보고 가깝게도 찍었고 광각렌즈로 접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 근데 초점거리가 광각렌즈가 굉장히 긴데 긴 게 아니고 짧아서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에 18 조리개 4.5에서 5.6인가요 얘가 맞나? 4.5에서 5.6이네요. 보통 6 정도 놓고 찍으면 쨍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넓게 좀 찍어보고 싶은데 뭐가 없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황군이었습니다.